받아 주실 거죠? 나를 좀 봐줄래? 김나경. 아니, 거기 말고 여기 말이야. 여기 나를 좀 봐줄래? 조금 오래 걸릴진 몰라도 그래도 괜찮아. 난 항상 여기서 기다릴게. 가끔씩, 아주 가끔씩 날 바라보며 햇살같이 환하게 웃어줄래? 그래도 말이야, 너무 오래 걸린다면, 아예 오지 못한다면 말이야, 날 등지고 너의 햇살을 남김없이 걷어가줄래? 한 줄기의 햇살이라도 나에겐 태양보다 눈부시거든. 한잔 하실래요? 김나경 씨의 자작 시 나를 좀 봐줄래? 라는 시 함께 하셨고요. 듣고 온 노래는요, 주식회사의 나만 봐였습니다. 이 곡은요, 중간에 최하정 씨가, 우리 화정이 누나가 피처링 살짝 해주셨네요. 자, 오늘 시 함께 해주신 나경 씨, 여기 사연도 왔는데요. 사연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짝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미소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잖아요.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인데도 나는 괜히 설레고 기대되고, 짝사랑은 이렇게 아무 받는 것이 없이
퍼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행복하면서도 너무 힘든 사랑인 것 같아요. 라고 하셨어요. 항상 짝사랑은 어떨 때나 봐도 되게 고독하면서 좀 뭐랄까 그 사람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. 짝사랑.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씨 같은 분들 짝사랑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정말 정식적인 사랑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. 짝사랑보다는 너무 힘들잖아. 짝사랑 혼자 하는 사랑이 뭐 사랑이에요. 짝사랑? 아니 그래 사랑이 맞지만 그 아직 반쪽이잖아요. 완벽하게 되려면 그 사람이 완벽하게 정식적으로 사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사랑을 하고 되도록이면 나경씨 짝사랑보단 그 사람을 위해 이제 고백도 해보고 정말 좋아한다면 꼭 정식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가슴 아파거든요. 나중에는 짝사랑의 최후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시 한잔 하실래요? 나경씨 사연 그리고 자작씨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. 두 번째 씨 넘어가기 전에 아까 주제 문자에 대한 문자 온 것 좀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주제 문자 이거였죠. 이 가을 난 이럴 때 눈물이 핑 돈다에 관한 문자인데요. 4542님, 난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은 기분이 좋은지 웃고 떠들 때 난 정말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라고 하셨어요. 이럴 때 진짜 힘들죠. 나 혼자 힘든 것 같잖아. 아무도 이해 안 해주고. 와, 나는 이렇게 기분 안 좋은데 얘네들은 왜 기분 좋지? 어우, 기분 나빠. 약간 외톨이야 되는 기분. 외톨이야, 외톨이야, 달아들이 달아뚜. 이런 기분이 들죠. 어떻게 할까요, 저럴 때는? 친구들한테 나 우울해 또 말할 수도 없고. 에이. 자, 그리고 8297님은요. 가을, 겨울. 나이 한 살 더 먹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. 참고로 32살 장가 못 간 남자랍니다. 형님, 이제 장가 가셔야죠. 꼭. 올해는 조금 늦었으니까 2011년 내년에는 꼭 우리 형님 장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할게요. I pray for you. 기도할게요. 자, 그리고 6980. 이 가을 인생 무상함을 느끼고 눈물이 핑 돕니다. 이제 고3이라 그런지 모든 게 다 무기력해요. 땡! 고3이 뭐 인생 무상이야? 에? 어디 인생 무상은 지금 고3이 그래요? 한참 어린데 이제 시작입니다. 이런 노래 있잖아요. 자, 이제 시작이야. 내 꿈은 내 꿈을 위한 여행을 할 시간입니다. 고3은요.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제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잘 보시고 꼭 원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말 하지 마요. 인생 무상. 이건 내가 듣는 얘기가 아닌데, 이거.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인데, 이건. 자, 그리고요, 2393. 친구가 애인한테 닭살 문자 확인하는 거 옆에서 볼 때 눈물이 핑 돌아요. 나 진짜 싫다, 이거는. 되게 닭살 돋는 거. 어머, 자기야. 오늘도 잠 잘 잤어. 내가 여기 휴대폰으로 뽀뽀해 줄게. 진짜 옛날에 토했잖아. 옛날에 너무 심각해가지고 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야 뭐 이렇게 할 때 친구들이 짜증나. 자, 하나 더 볼게요. 1179. 이 가을 수능 37일 남아서 눈물이 아주 핑핑핑 도네요. 나 수능 대박. 아까도 그랬지만 모든 수험생분들 다 대박입니다. 이번에 화이팅 하시고요. 수능시험 걱정 말고 편하게 느긋하게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. 오케이, 화이팅! 자, 주제 문자에 관한 문자 확인했는데요.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주제가요. 이 가을 난 이럴 때 눈물이 핑 돈다 입니다. 잘 체크하시면서 보내주세요. 자, 이제 두 번째 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시는요. 김수민 씨가 보내주신 자작시 곱슬머리라는 제목의 시인데요. 이거 뭔가 나랑 좀 공감이 될 것 같은 나 곱슬이에요? 어떤 시인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곱슬머리 김수민. 꼬불꼬불 내 머리는 곱슬머리. 비오는 날이 되면 내 머리는 더 꼬불꼬불.